이데일리 손혜연 기자, 테슬라 코리아가 12일 모델 Y를 국내 출시하면서 가격을 공개했다.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은 5,999만원으로 정부가 정한 6,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테슬라의 국내 가격 책정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필수로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데이터 연구소 카이지유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없는 1월 신차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615대로 전월 3,205대 대비 81% 줄어들었고 전년 동기 891대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단 18대에 그쳤다. 지난해 11,826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6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다. 아직까지 전기차 구입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큰 영향을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9천만 원을 넘는 전기차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50% 지급받고 6천만 원 미만일 경우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가 정한 모델 Y의 국내 가격은 스탠다드 레인지 5,999만원부터 랑 레인지 6,999만원부터 퍼포먼스 7,999만원부터 모델 Y와 함께 출시한 2021년은 모델 3위 각 트림별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5,479만원부터 랑 레인지 5,999만원부터 퍼포먼스 7,479만원부터 이에 따르면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과 모델 3위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랑 레인지 트림이 정부의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6천만원을 기준으로 새 모델의 가격이 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앞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가격을 30%가량 낮춘 바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고려하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현대자동차는 국내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GMP를 적용한 첫 모델인 아이오닉5를 기아도 오는 7월 국내에 12 프로젝트명을 선보인다. 쌍용자동차는 상반기 중 준중형 SUV 니모션을 내놓는다. 수입차 브랜드에서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질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EQA와 EQS를 연내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고 BMW 코리아도 9193를 내놓는다. 아우디는 이트론 GT를 4분기에 출시할 계획이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이번 정부 개편